하나 둘 셋. 아살람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So he's my friend 상우리. 그래서 오늘은 한방진흥센터에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이제 이 옷은 옛날 의사들이 입었던 전통 의상이고요. 혹시 케이팝 좋아하시나요? 네, 케이팝 좋아합니다. 네, 케이드라마 좋아합니다. 아, 저희가 저희 채널 최초로 연예인을 섭외를 했습니다. 드라마 그 하자 있는 인간들이라는 드라마 나오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살람알라이쿰. My name is 재용 킴. 같이 한번 오늘 한방진흥원에서 네. 재밌는 체험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 어떤 게임이죠? 네, 이거는 이제 약초 체험하기 관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리 한 번씩 맡아보고 기억을 한 다음에 안대를 쓰고 맞추는 거예요. 지는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 왕대접 해주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해야겠는데요. 무조건 얘기해야 되죠? 시간은 1분 안에. 1분 오케이. 1분 동안 봅시다. 네. 자, 이제 정해졌네요. 아니, 이제 정해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자, 오늘부터 당신은 잠깐만, 나 아직 무험하도다. 무험하도다. 허리를 굽히거라. 죄송합니다. 내가 두 분을 오늘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진료를 받을 건데요, 지금 안에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조용히 해야 된답니다. 한번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약간 스트레스 말고 뭐 별로 특별한 거 잡히는 건 없어요. 약간 좀 허하다? 몸을 많이 쓰시나요 요즘? 네, 어떤 처방 같은 게 할 수 있나요? 이제 중간이 약간 허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채워주는 뭐 나는 쌍화탕 보증기 기탄 개통? 이따 나가서 쌍화탕 하나 먹어야겠어. 자, 저희가 조격 체험관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발을 담궈가지고 치료를 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로? 아, 의자를 갖고 오라. 네. 네. 나 여기다 놓으라. 네, 마마. 좀 머리 치우고. 네, 알겠습니다. 아, 좋겠다. 와, 뜨거워. 오, 뜨거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다. 아, 좋다. 좋네요. 오, 뿌듯하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감국이라는 입욕제인데 가을에 피는 국화 잎을 따서 말린 꽃이라고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해준다. 그렇구나. 아,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이장 반의사 양반께서 몸이 허하다고 했는데 그 허한 것이 지금 다 채워지는구나. 이거는 이제 몸이... 피로가 다 날아가는구나.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온열 매트랑 이제 마스크팩을 체험을 할 겁니다. 들어가시죠. 오! 때리는데? 따뜻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발이 좀 주무라고 보라. 어디 괜찮으십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나.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매트가 있는지 내 살다가 처음 봤더나. 좋다. 행색을 보아하니 녹아 내리시는 듯합니다. 아, 좋은 음악도 나오네. 집에 이거 가져가고 싶구나. 이건 무리옵니다. 오, 장난 아닌데? 힘이? 내가 원래 악마 이거 잘 못하는데 약해서 너무 부드럽다.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 5,000원이에요? 아, 이거 다 하는데요? 네, 이거 다. 아, 이거 지금 온열 매트 하고 팩하고 체험하는데 5,000원이면 4달러 정도입니다. 4달러입니다 여러분. 만족도 높게 체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용안이 많이 어둡구나. 원래 피부색이 어둡어. 이 팩은 여성초라는 한방 한국 스타일의 그 한약 재료가 들어간 팩이고요. 그 피부 진정이랑 여드름에 좋다고 하네요. 해볼게요 이거 한번.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 팩을 했더니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게 뭐냐면은요, 이 손바닥이랑 이 모든 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렇게 세게 한번 눌러보면은 별다른 그런 건 없지만 잘 모르겠는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개선해주고 아름다운 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거 한국으로 오셔서 선택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찻잔도 너무 예쁘고 차도 굉장히 작거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차도 마시고 이제 마사지도 하고 저기서 또 팩도 하고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방 체험관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고, 이게 사실 여기 외국인들 와도 굉장히 체험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사실 뭐 K-POP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장소들은 많이 유명하지만 이런 한방을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 여기 오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라에서 운영해가지고 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잠깐 오셨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하는 드라마 완전 대박 나시길 바라고.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평소에 이제 드라마 촬영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런 체험도 하고 같이 재밌게 영상 찍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